보마. 자, 연수님, 유담은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. 지금 2000이거든요. 요즘에 2000은 좀 적어요. 거의, 갑상선암. 20대부터 30대, 40대 부동의 1위가 갑상선암이잖아요. 갑기 경제. 갑상선암, 기타 피부암, 경계성 용량, 제자리암. 요런 네 가지 암이다 보니까, 요런 네 가지 암들은 아무래도 각각각 2000만원씩 받을 수가 있잖아요. 요즘에 하도 멀리 걸리다 보니까, 요즘 5천에서 8천 정도 늘 수 있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정우 엄마님, 어린이 유사암 5천까지인가요? 더 넣을 수 없나요? 손해보 어깨 누적은 5천만원까지고요. 그 다음에 어깨 누적 안 보는 회사 N사, 생명보험은 M사, 그다음에 H생명, 뭐 아니면 A사 요런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스페이스S님, 끝내 제 공지가 내려왔네요. 보험사 유사암 한도도 바뀌네요. 네, 바뀔 것 같아요. 바뀌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. 저번 달에 한번 시행착오 겪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변경이 된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김니기니님, 안녕하세요. 보험왕이 어린이보험 유사암 납입 면제는 면제 없어질까요? 자, 지금 그런 내용도 있어요. M사 같은 경우는 성인보험 납입 면제가 이번 달까지. 근데 어린이보험도 뭐 납입 면제가 된다는 회사도 있고 안 된다는 회사도 있는데 이건 아직 정확하게 공지가 안 내려왔어요. 내려온 즉시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광고 때 올려드릴게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